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콜라보한 Savage Love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다는 미국 현지 매체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Savage Love는 미국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인 제이슨 데룰로가 지난 6월 발표해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모은 곡인데요. Savage Love는 독특한 댄스 동작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곳곳에서 Savage Love 댄스 챌린지 열풍을 일으켜봤습니다. 지난 10월 2일 방탄소년단은 제이슨 데룰로와 함께 Savage Love 리믹스 버전을 공개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콜라보한 Savage Love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어서 해외 현지 매체들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3일 오후 1시 현재 방탄소년단이 콜라보한 Savage Love는 전 세계 78개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Savage Love는 블랙핑크의 신곡 Love Stick Girls와 숀 멘데스의 신곡 원더를 제치고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Savage Love는 미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블랙핑크와 숀 멘데스의 신곡들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avage Love는 빌보드 핫100과 함께 난공불락이던 톱40 라디오 차트에서도 1위에 올라 미국 언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톱40 라디오 차트는 미국 3대 라디오 그룹인 아이하트, 엔터컴, 큐뮬러스에 소속된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차트인데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톱40 라디오 차트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순위는 다이너마이트가 기록한 15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Savage Love까지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Savage Love로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휴코스입니다.